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 게임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오픈하는. 아, 네. 그 마피아에 대해서 토크할 때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제한 시간이. 투표하기 전까지. 예, 최대 길게 따야죠. 최대 길게 따야 되고. 나중에 편집으로 하기 때문에. 아, 실제 상품 우리 준다고? 네. 진짜 준대요. 그래서 지금 뭔가 여기 충만해. 근데 왜 인쇄를 해놨어? 아, 이거는 지금 보여주기 지금. 아, 진짜 프린트 저거 찢어서 주면은 찢어버릴 거야.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제작진이 있대. 그리고 마피아한테는 좀 간단한 미션이 같이 주어져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마피아는 뭐 이 진행 도중에 뭐 머리를 뭐 극적인다던가 아~ 많이 뭐 최종 판단이 거의 와할 때쯤까지 어. 최종 판단 이게 할 때까지 전까지 그 미션을 클리어해야 신발을 받을 수 있어요. 살아남아도 마피아가 그 미션을 못하면 저 신발을 못 받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뺨을 세게 때려 소리 나게 때려주세요. 해서 이게 종이를 받으면 종이에 당신은 마피아입니다. 자기 뺨 소리 나게 때려주세요. 아~ 그러면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마피아 얘기하다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이거 방금 이거 방금 하셨어요. 아, 이런 거. 어, 그렇죠, 그렇죠. 아, 모를 수도 있겠다. 무시도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청취자들한테 드리는 게 없고 우리끼리. 아니, 청취자들도 아. 추리를 해서 뭐 누군지 맞춰달라라고 할 아. 거고 거기서 그거 나중에 뽑아가지고 그쵸.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종은 발표는. 시간 봐서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거나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 겁니다. 오케이요. 해봐야겠다 일단. 네. 그래서 뭐 그 미션이 배고파라는 말을 네. 하세요. 뭐 이러면 그냥 하다가 아, 근데 막 오늘 점심 드셨어 하다가 그럼 소리 내면 동작일 수 있고 온도 있지만 아니면 짜장면이라고 적혀 있으면 말하다가 어떻게든 짜장면이란 말을 그냥 섞으면 잘 생각해서 이제. 그런 약간 한 번은 말했네요, 대화 속에 뭔가 어색함을 잘 그쵸,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마피아는 의도해서 하느냐.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한번 이거는 실험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있거든요. 그 찢을 이거요? 네, 마피아냐 아니야 이런 거. 네, 그게 이제 정확한지는 이제 증명 어느 정도 아니지만 전화하면 무조건 거짓말 나와. 난 무조건 지를 테니 진짜 해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할 테니까 뭐 시민이 좀 혼돈을 주기 위해서 저는 마피아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그런 거를 써볼 기회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진호 한번 써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자 이쯤에서 우리가 그러면 막 너무 과열이 됐어. 그럼 이쯤에서 거짓말 탐지기 한 번씩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싹 하고 뭐 넘어간다던가. 한 명 몰아갔을 때, 그, 단두대 올리기 전에 한 번, 그걸 한번 해본다든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진행은, 마피아가 됐던 시민이 됐던 우리도 모르고, 네. 성재 씨가 진행을 하긴 할게요, 제가 썼을 때는. 네. 성재 씨 알아서, 마피아가 됐던 시민이 됐던. 네, 저희도 통제를 못 합니다. 그걸 어떻게, 또 낚시지 말고. 아, 그냥 갔을 때, 어? 그때 자꾸 제가 찍었거든요. 그때 몇 명이 서 있어요? 좀 많았어요. 많았어. 그러니까 많이 서 할 때는 일단 그냥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은 사람 한 명 죽이기 시작하면 그럼 오케이, 그리고 다들 죽이는데 3인 마피아는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얘가 너무 싫어. 그런데도 얘를 죽였을 때 만약에 마피아가 나면은 게임이 패배이기 때문에 3인 마피아의 이 그 묘미. 어쨌든 이해했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일 수 없다. 좀 신중히 선택을 해야 돼. 벌칙이 있어야 신중해지는데. 죽였는데 아니네. 사실상 마피아 가장 기본적인 룰이고 그냥 미션 하나만 추가됐다. 아 마피아가 이기면 마피아 갖는 거. 10만 원. 10만 원. 마피아가 죽으면은 시민이 나눠 갖는 거. 반씩. 역시 범죄자가 더 많은 걸 벌어. 세상과 똑같아. 1등이 독특한. 그러니까 마피아는 범죄 수익, 경찰은 공무원 월급 받는다. 아이고. 좋네. 자 여러분 퀵소이 씨와 홍진호 씨가 오셨는데 설명 중이라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몇 번 출전이? 이제 아마 세 번째일 거예요. 세 번밖에 안 됐나요? 그럴 거예요, 아니요. 여기? 네. 세 번밖에 안 됐나? 뭔가 많이 본 것 같죠? 시바랑 할 때 나왔었고 CLB 네. 하나 하나랑 그다음에 박문성 네, 아 그게 끝인가? 그때 특집으로 네,
모비딕을 해가지고. 맞아, 맞아. 저희 그때 강릉. 그거 지금 기둥이 아직도 나오는 거 알죠? 아 진짜요? 네. 그거 딱 한 번 했는데 SBS 기둥에다가 계속 틀어놔가지고. 8월달인데도 기둥이 계속 팍팍 펼쳐나는 거 보셨죠? 한 번도 못 봤어요. 패딩 입고 있는 거를. 그니까요. 그린라이트 특집. 갈까요? 먼저 오프닝 좀 할게요. 감심적역 리얼토크 8, 2, 1 숙보. 래퍼 우원재 시그니처 비닐을 안 쓰는 이유. 탈모 때문이라고 밝혀져. 올겨울 남자들 머리 비상. 올해 난 시작도 전에 눈에 띄고 싶다. 안녕하세요. 10월 7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우원재의 시차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속보, 래퍼 우원재 비니 안 쓰는 이유 탈모 때문이라고 밝혀져 올겨울 남자들 머리 비상이었습니다. 아, 우원재 씨가 항상 비니를 쓰고 나와서 시그니처가 됐는데 아,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보니까 비니를 벗고 나오고 뭔가 좀 순둥순둥해진 느낌도 있습니다. 채팅창에 앞 겨울에 뭘로 가려야 되나 그러신 분 있고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슬픈 이야기죠. 아무튼 비닐을 벗고 다니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자꾸 쓰고 다녔더니 뭐 탈모가 더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타격이 크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선보이는 파일럿 코너입니다. 베텐 스페셜 DJ 출신 홍진호 씨의 이름을 걸고 펼치는 마피아 한판 승부.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배성재 텐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 많이 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피자 알볼로,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쌍용 자동차, 5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파리바게뜨, ABL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마세라티, 알바천국과 함께합니다. 요 소시 대사 있어요? 네? 어디? 저 시작하자마자 소시. 쉿! 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바로 나지 마. 딱 한 대뿐만 딱 쉬고 1초 딱 쉬고 이벤트 해주시면 돼요.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 마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 마피아 새 코너에 합류하게 된 이 코너 주인공입니다. 프로게이머병 팩트체크 전화 연결 이후에 랜선 스타로 초대됐다가 콩텐의 스페셜 DJ로 활약하고 결국 자신의 이름을 건 코너까지 꿰찬 남자 베텐이 인정한 지니어스 홍진호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니어스 홍진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세대만인가 넉대만인가요? 네. 뭐라고요? 한 세 달만? 아, 석 달만인가요? 넉 달만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귀가 아직 안 뜯었네요. 네. 아, 너무 그 장단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네. 네, 시읒과 지읒과 디귿이 거의 비슷하게. 감사드립니다. 자막 좀 쳐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어떤 거요? 자막 좀 쳐달라고. 아, 자막이요? 네. 듣다 보시면 또 이제 잘 들리고요. 또 여기 또 채팅창 보시면은 알아서 많은 분들이 또 네. 써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아, 네. 딕션 여포라고 하신 분인데. 라디오에 자막을 요구하는 분들은 뭐죠? 인방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베텐으로 지상파 첫 출연, 라디오 첫 출연을 하고 최고 적속자 기록 경신 이후에 저랑은 사적으로 밥도 먹은 사이 베텐이 부르면 언제든지 와주는 의리녀 퀵소이 김소희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아, 베텐의 또 레전드 같은 시간을 두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아, 이렇게 한꺼번에 모시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아, 왜 이렇게 저희가 이미 그 보증된 두 분을 모셨냐 하면 좀 실험적인 코너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첫 시간을, 예. 콩진호, 퀵소이 두 분 별명을 요약하면 크크. 퀵콩.
퀵콩으로. 크크. 크크. 아, 크크. 크크가 뭔가 좋은 것 같은데요? 크크. 크크 하면 뭔가 좀 재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쵸. 키, 키. 방금 하나만 하신 거죠? 두 번 한 건데요? 두 번 한 거예요? 다시 한 번만. 크크. 아, 크크. 예. 콩새우키스비. 앞에 기억을 따서. 크크. 네. 아, 재밌는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두 분은 워낙 뭐, 원래 잘 알고 계시죠? 저요? 저희요? 예. 두 번째죠? 네, 두 번째밖에 안 돼요. 사실. 별로 첫인상도 좋진 않아가지고. 아, 왜요? 첫인상이? 아, 처음 봤을 때. 왜요? 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 악연이, 악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좀. 해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명하는 게 나을까요? 픽소이 씨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피아 네.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초반부터 홍진호 오빠를 지목을 했어요, 마피아라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없잖아요. 왜냐면요, 그때 이진호 오빠도 나왔거든요. 아, 개그맨 네. 이진호 오빠. 네네. 홍진호, 이진호.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마피아 같아서. 아, 이름이 이름이 비슷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걸린다. 하나는 너 있을 것이다. 네. 아, 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했네요. 예. 가해자 입장 이렇고 피해자 입장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그때가 이제 웹 예능이었거든요. 웹 예능. 네, 마피아인데 규칙이 떨어지는 사람은 거기서 네. 이제 잔류해서 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집에 가는 거였어요. 피해도 엄청 네, 크네요. 그게 또 이제 촬영으로 지방까지 갔잖아요, 아까. 아, 네, 맞아요. 그죠? 멀리 가가지고 지방에서. 딱 촬영했는데 첫 포인트로 제가 지목된 거예요. 아. 제가 실제 마피아였거든요. 근데. 아, 근데 진짜 마피아였어요. 아, 걸렸어요? 네. 마피아여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떨어져서 갔어요. 너무 열받았는데 이유가 알고 없잖아요. 근데 네. 이유가 이거야.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잖아요. 어, 되도 안 진짜, 예. 네. 남동생, 남동생이었으면 제가 이제 화장실 끌고 왔어요. 아, 네. 합리적, 합리적 의심은 아니고. 진짜. 그냥. 저게 무슨 아, 일이에요. 오빠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성공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죠, 충격이었습니다. 네. 퀵소이 씨가 빠르게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군요. 당연하죠. 네, 오늘 기대되는데. 두 분이 악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코너 자체가 두 분의 악연을 또 근거로 한 코너입니다. 네. 네, 퀵소이 씨는 그 또 저랑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맞아요. 설명요정과 안구청정 오빠 동생으로 만났었잖아요.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 뭔가 그래도 예능처럼 하고 싶었는데 오빠가 너무 설명만 하고 진지하게만 하니까. 아, 그게 요즘 예능 트렌드예요. 아. 네. 제가 약간 짜증나는 TMI 역할을 맡으니까 퀵소이 씨가 더 상큼해 보이고. 아, 그런 어, 거였다면은. 더 뭔가 좀 어, 트렌드를 아는 사람 같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분도 뭐 별로 잘 맞는 것 같진 않네요, 두 분도. 아. 저희는 다 악연밖에 없어요. 자, 한숨 쉬고 있고 의고 화상하라고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추해 여성 재영은 킥소이 씨 올 때마다 나오는 것 같네요. 아이고. 자, 아무튼 그 요즘 어, 두 분 다 바쁘게 기다리고 계신데 근데 네. 김소희 씨는 가수로서 comeback 기다리는 분들께 소식 전해주실 거 없습니까? 가수로서 컴백 기회가 어, 있었으면 좋겠어서 네. 열심히 노력 중이고요. 아. 네, 지금 뭐 뷰티나 먹방, MC로 그냥 활약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콩까지 마피아입니다. 콩까지, 예, 홍진호 씨까지 마피아 게임을 한다라는 네. 코너입니다. 그런 뜻인 거죠? 예. 아, 콩까지 마피아죠. 아, 저희가 비속어를 네. 방송에 쓸 수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콩까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콩까지, 홍진호까지 마피아 게임을 한다. 알겠습니다. 콩까지 마피아 게임. 네. 발음을 잘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안 하게끔 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자, 아, 댓글 완전. 어, 오늘 함께할 코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 사실 마피아 게임에서는 표정과 행동과 말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서 라디오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데 배태는 상식을 깨는 방송입니다. 마피아 게임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특히 어, 엿듣는 느낌으로 어, 들어보시라고 준비하는 코너입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게임 과정을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그 마피아 게임을 잘하는 편이신지 홍진호 씨는 워낙 뭐 지니어스를 통해서 어, 사실 플레이어. 근데 제가 마피아 게임을 실제로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네. 경험적인 측면이 좀 많이 좀 부족한데 근데 이렇게 약간 추리하면서 또 사람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또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목을 했는데도 너무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긴 절대 아니를 마피아가 그래서 순간 아 진짜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진짜 마피아였어요. 아 연기가 그대로 나왔다. 네, 그때는 저도 진심이었던 게 왜냐면은 이유를 듣고 이유가 합당하면은 뭔가 좀 화가 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말도 안 되니까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진짜 화나게 화를 냈거든요. 근데 찍더라고 끝까지. 채팅창에 그럼 마피아가 어 나야 그러냐고. 아 그건 그렇네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뭐, 그렇죠. 발음 때문에 연기가 왜곡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모로. 네. 채팅창에 사면봉대 관찰을 좀 잘하시거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화나면. 네네네. 어.
스캔들 때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참 뭐 이것저것 많네요, 제가. 오늘 채팅창에 선을 넘는 분들이 처음부터 많이 나오네요. 아, 예. 제가 좀 방장에 좀 힘이 있으면은 네. 좀 광틀이 앞에 맡겨지는데. 마피아 게임을 하기 전에 사실 이게 서로를 좀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말하는 패턴이나 특히 방송에 나왔을 때 뭐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이런 것들을 알아놔야 마피아 게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마피아를 해봤잖아요. 그때 마피아 관점에서 딱 느껴보니까 시민일 때는 정말로 내가 시민 아니니까 뭔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 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들 네. 이런 거 말하게 되는데 네. 마피아는 순간적으로 막 인위적으로 말을 만들어요. 맞아. 그렇죠. 약간 이러니까 어색한 맞아.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맞아. 그걸 관찰해야 돼요. 네. 괜히 다른 사람한테 너 마피아지 이렇게. 그래도 이제 흔들려서는 안 되고. 맞아요. 네. 자, 어쨌든 홍지훈 씨는 이 코너를 제안받았을 때 네. 이 코너가 잘 될 것 같았습니까? 일단 타이틀부터 좀 마음에 들었고요. 좀 참신하잖아요. 사실 라디오에서 마피아 게임 한다는 게 힘든데 그걸 진행하는 게 되게 참신했고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번 좀 이런 걸 잘 만들면은 대박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하고 또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질문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홍지훈 씨가 남성 팬들을 대표해서 네. 우리 김소희 씨에게 픽소희 씨에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 주시죠. 궁금한 거요? 네. 어떤 궁금한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별 관심이 없다.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궁금한 거? 네네. 김소희 씨 리액션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아. 소희 씨. 네. 나 좋아요. 정말. 아 왜요? 아 제가 리액션을 이상하게 하게 됐어요. 아 왜 리액션 당신이에요? 이 사람이 해야지. 진짜. 김소희 씨가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이거 진짜 나. 아 진짜요? 아 그래서 나 찍었네. 그래. 아 진짜. 밑도 끝도 없네. 야. 와, 채팅창에 경찰 부르라고. 아, 잠깐만. 이 정도면 경찰 부르라고. 아, 방송 이거 보고. 아, 와, 채팅창에 아, 콩형 가밀었네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김도희 씨,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진짜 죄송한데요. 안 들을게요. 안 들을게요. 미안해요. 와, 이건 진심인데. 해줄 것도 않아가지고. 안 들을게요. 저희가 진부하지 않고 예리한 질문을 네. 부탁드렸는데. 아, 채팅창에 죽고 싶냐고. 이럴까봐 좀 걱정했는데 네. 와, 너무 멀리 한 것 같아요. 극혐이라고 한 분도 있고 다 읽지 마세요. 아 네. 그래요. 저요 그냥 마피아라고. 이따 그냥 바로 죽일까요? 아 왜 그러세요? 상금 타죠 상금. 자 반대로 김소희 씨가 홍진호 씨에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지. 저 좋아하죠. 응? 뭔 소리? 약간 고민한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혹시 여지가 있으려나? 아, 이마에 땀나는 건 원래부터 좀 덥잖아요, 네. 얘가? 네. 아, 그래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은 근데 마피아 게임을 잘하는 편이신지 궁금하네요. 이거 아까 했던 질문인데. 네. 지금 긴장하셨네요. 일부가 왜 이렇게 할 게 없지? 제가 질문을 소희한테 하셨, 소희님한테 하셨는데 했는데. 네네. 그래요? 왜 지금 베리가 긴장하시나요? 바로 넘어가면 안 되나요? 일부가 왜 이렇게 길어? 뭐 아, 지금 모두가 지금 약간 긴장했어, 지금. 아, 긴장이 아니라 할 게 없어, 일부가. 잠깐만요. 정리 좀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 했는데? 바로 시작하면 안 되나? 한 8분 해도 8분. 8분? 야, 1부 대본 나왜 날렸어. 근데 심지어 2부로 가면은 2부는 그냥 마피아 게임 시작 발표야. 이걸 20분 동안 하셔야 돼요. 섭외만 공을 드렸구나. 아, 큐칭만 짰는데 이거 2부가 더 흥정이긴 한데 2부는 빨리 끝나면 이제 뮤직쇼로 이렇게 뭘 뮤직쇼야? 각자 추천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하다가 자, 뭐 하지? 이렇게 딱 넘겨도 바로 2부가 나오는데. 뭐야, 이거? 내가 뭐, 너 안 갖고 왔나? 너무? 야, 지금 다 했어. 뭐, 아무거나 그냥 뭐, 뜯어야겠네. 그냥 토크 좀 해요. 그냥 토크 좀 해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없어요? 이렇게 궁금, 많이 궁금해 할 줄 알았더니. 뭐,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런 거라도 물어봐요. 주말에 뭐. 그냥 뭐라도 떠들죠. 말하겠죠. 뭐라도 떠들라고? 서로 좀 토크를 좀 하면서. 일반적 청취자들도 이제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평소 말투가 어떤지 서로 질문할 때 대답할 때 어떤지 봐주기 때문에 서로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프로 진짜 빨리 끝나가지고 나도 시간이 이렇게 아니, 뭐 많이 남았는데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랬는데 아 웃기다 다음에 좀 많이 채워볼게요 코너 하나 날아간 수준인데 8분이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너 어디 쫓겼어 그냥 게임 하나 시작하면 안 돼? 연습 게임이요? 그럼 연습 게임이요. 연습 게임을 여기서? 응. 룰 설명이 있잖아, 근데. 그냥 바로
뭐 합시다 그럼. 스몰 토크 스몰 토크 스몰 토크 한 다음에 코너 소개는 바로 이거 바로 2부야. 자 그러면은 7페이지 자 룰을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시간 봐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연습을 2부 시작하자마자 할 수도 있고 나서 1부에 할 수도 있고요. 네. 바로 넘어가면 안 되나요? 뭐 없어. 아, 지금 모두가 지금 약간 긴장해서 지금 할 게 없어 이름이야.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연습해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을. 네. 자, 첫 시간이라 룰을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인 마피아 게임입니다. 굳이 뭐 얘기를 궁금하신 분 있다면 제가 만든 게임, 그래서 유명해진 게임이고요. 네. 진짜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제가 꿈에서 3인 마피아라는 걸 해보고 일어나서 바로 베텐에 와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 근데 아까 와가지고 잠깐 재미라는 건 뭐죠? 설명 듣지 않았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큐를 드린 거고. 아, 네. 아 그래요? 자, 아무튼 그 시민이 2명, 마피아가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죽이는 게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제비뽑기로 고른 마피아 종이에는 행동 미션 또는 말하기 미션이 쓰여 있습니다. 아, 어렵다. 네.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꼭 미션을 완수해야만 상금을 가져갈 수 있어요. 미션은 예를 들면 자신의 뺨을 세게 때리시오. 네. 그리고 뭐 짜장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오. 이렇게 무리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쉬운 대단, 수도 있고. 네, 대단히 자연스럽게 뭐 그냥 잠깐 얼굴을 극적극적 하시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캐치하는 거죠. 재밌네요. 그만큼 네. 평소 서로의 어떤 그 시그널 이런 것들을 좀 정도 알 수 있어야 알아야겠네요. 네, 알 수 있는 거고. 자, 채팅창에 케겔 운동을 하시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저 있을 리가 없죠. 네, 의자에서 일어나시오 이런 거. 자, 아무튼. 게임에 걸린 총 상금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고요. 한 명의 마피아가 시민을 죽이고 살아남게 될 경우에 마피아는 10만원 상품권을, 시민이 마피아를 성공적으로 죽일 경우에 각각 5만원의 상품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야, 좋다. 네, 청취 여러분도 듣고 마피아를 지목해 주시면 마피아를 맞춰주신 분 중에 뽑아서 선물로 커피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마피아 이름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아, 채팅창에 콩형 미션으로 1분 동안 발음을 명확하게 하시오. 이런 거 나오면 바로 걸리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미션이라는 게 좀 네. 가능한 걸 좀 줘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런 건 좀 힘들죠. 아니, 열심히 하려는 듯한 느낌만 줘도. 하려는 듯한? 네. 아, 그건 가능합니다. 벙커를 3개 만드시오. 그건 제가 썼나요? 네. 채팅창이 없더라도 저희 그 초니창이라고 아, PD창에 뜰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중간에 너무 마피아를 가리기가 힘들다 싶으면 거짓말 탐지기 찬스도 있습니다. 아, 오늘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따로 구입을 했으니까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게임을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해보죠. 연습 네네, 게임. 연습 게임. 네. 네. 시간 제한을 둬야 되죠? 대략 한 3분 정도. 총 3분인가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늘어질 수 없으니까 방송이라서 오케이. 3분 정도 안에 마피아가 누군지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하는데 연습 게임에서는 뭐 딱히 뭐 상금 그런 거 없고 마피아 미션도 없나요? 그렇죠. 네. 그냥? 한번 그냥? 해보는 거죠. 아, 게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 오케이. 자, 뽑기를 한번 준비해주세요. 어허, 재밌겠다. 네. 무슨 말을 해야 돼, 처음에?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거? 자, 소희 씨부터 한번 뽑아주시죠. 하나, 네. 자, 뽑겠습니다. 자, 자기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마피아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자, 확인할 때 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처음 확인할 때. 제작진은 알아요? 근데 이 종이에 뭐가 있는지? 미션도 알아요? 제작진 알아요. 이런 재미없는데. 다 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죠? 자, 종이는 다 잘 감추시고. 확인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비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아, 봤는데 비치진 않아요. 저는 일단 알아요, 벌써. 뭘요? 나왔어요, 답이. 오빠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대개는 초반 러시 아시죠? 초반 러시 들어온 분이 대개는 마피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근데 수혜스의 말에 한 표 던집니다. 왜요? 제가 시민이니까요. 뭐가 누가? 퀵소의 퀵러시. 근데 오빠. 지금 편 들어준 건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성재 오빠예요. 왜요? 이거는 확실해요. 아 근데 이거 아니 왜 또 미투 끝까지
진짜 그게 아니라 네. 표정을 봤어요. 무슨 표정이요? 진짜 거짓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요? 얼굴이 뭔가 딱 봤을 때 사색이 돼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딱 제 의견은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두 명이잖아요. 네. 두 명을 관찰하면 힘들어. 한 명만 펴야 돼. 한 명만 딱 뽑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볼 때 시민이잖아요. 네. 소리씨를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마피아다 또는 시민이다. 이때 그 딱 눈을 보거든요. 네. 시민이었어. 시민이시면 지금 마피아! 진짜 시민이에요! 딱 이거야. 이거 100%야 이거 진짜 100%. 가시죠? 이거 상금 걸고 가시죠? 네. 이거 상금 걸면 안 돼요? 5만 빵? 저 방송 용어 좀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억울한데? 아 왜요? 그러니까 아니 발언권 있어요. 맞죠? 시작하자마자 지금 말이 안 되게 바로 들어오니까. 아 지금 보면은 반박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디 빠진 거예요 지금? 아니 시민이 시민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반박이 필요한가요? 와 진짜 어색하다 어떡해. 아 성재 오빠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 SBS 대표는 아 저희 청취자분들까지 함께 억울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마피아 게임 할 때. 표정이 1도 움직이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 예. 그래요? 만약에 지금 약간 움직였다면 지금 분량 때문이에요. 네. 일부의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이 게임의 약간 그 어색한 이 분위기를 제가 DJ로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야, 아, 맞네. 맞아. 주제를 벗어나가지고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정말, 완전 마피아예요. 제가 마피아 게임을 네. 정말 평생 동안 해왔을 때 느꼈던 1순위는 보통 누군가 이제 총대를 메요. 그럼 총대를 맸을 때 거기에 묻어가는 사람이 가장 의심스럽다. 그러면 누가 묻어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조한 사람. 아닙니다. 잠시만. 그런 거 아니야? 보통 아니 뭐 귀가 1mm예요? 너도 귀가 해봐. 무슨 본인이 주장한 게 지금 이 사람이 마피아라고 했는데 듣고 떠는 얘기 좀 그만해주시고. 귀가 1mm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거 듣자마자 귀가 1mm. 어? 야 진짜 본인이 주장한 거잖아요. 근본 없는 드립으로는 두 분을 당할 수가 없네요. 아니 보통 묻어가도 네. 약간의 어느 정도 합리성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옳다쿠나 하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묻어가는 사람이 가장 의심스럽다. 아, 제가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제 의견이 확실히 있잖아요. 제 논리. 뭐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놈만 패. 그래서 그 한 놈이 소희씨. 네. 소희씨의 아이컨택을 내가 쫙 보니까 딱 눈빛이 시민을 보고 난 이후의 눈이었어요. 너그러운 눈빛. 근데 그때 마피아를 봤으면 약간 눈에 도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때 마피아 게임 했을 때 그때 그거 할 때도 해명할 때도 이랬어요. 진짜 같죠 뭔가. 근데 진짜 아니 지금 이 타이밍은 마피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소희 씨가 약간 의심하려고 했을 때 다시 저한테 온 거예요. 오 맞다 맞다. 네. 네. 오 맞네 맞네. 네. 진호 오빠 채팅창에 소희 귀 얇은 건 사실이라고 하시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아 역시 근데 약간 네. 아 이게 말씀을 잘하시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 저는 마피아 게임을 정말 30년 동안 해오면서 일단 3위 마피아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죠. 네, 신중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화면을 봅니다. 항상. 저희가 3위 마피아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종이를 열 때 표정을 보면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정해야 되는데 네. 정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동조한 사람이 조금 더 의심스럽다. 네. 아 누구지? 진짜 난 진짜 아닌데 둘 중에 아 픽소이 집에 옥장판 몇 개냐고 팔랑귀라고 아. 금방 설득당한다고 아 큰일 났네 네 자, 제 의견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저다? 예. 네. 아 어떡해 너무 헷갈려 그러지 않아요? 발연기를 아. 보여주는 것도 약간 사람이 가장 헷갈릴 때 딱 네. 중요한 말 초지일관 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룰을 떠나서 DJ로서 그냥 이거는 한 눈만 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피아 게임 원래는 한 10명 정도 가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러면 초반에는 밑도 끝도 없이 한두 명을 죽이는 건 가능하지만 지금은 초반러시 들어왔을 때 게임이 끝날 수 있어요. 아, 근데 아무리 연습 게임이더라도. 룰을 익히는 차원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네, 이렇게 바로 죽이면 3인 마피아의 의미가 없고 일부 끝날 시간. 시간은 일단 됐는데 다행이다. 예. 자, 어쨌든. 아, 각자 한 명씩 누가 마피아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약간 네. 연습인 거잖아요. 연습이니까, 네. 아,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건 지금 다 숙지를 한 것 같고, 네. 여기서 한번 이제 한 명씩 공개를 해서 결과를 한번 받아보죠. 채팅창에 초지일관 이퀄 3연봉 이라고. 아니, 건방진님 이거. 아주 청취자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네. 아니, 네. 일단 뭐, 누구 먼저 발표할까요, 그럼?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일단, 초지일관. 초조일관? 초조해진 거 아니에요? 아, 초조일관이요. 초조일관? 네. 처음으로 생각한 이제 베디. 아, 베디. 근거는 딱히 없고. 아, 근거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베디를 보고 아 베디가 범인이다 이게 아니라 네.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노린 거는
소희 씨를 보고 아 소희 씨는 아니구나 이걸 느꼈어요. 아 말을 엄청 더듬으신다. 저 원래 근데 거짓말 때 안 듣는데 거짓말 안 하는 뭔 소리야 이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말할 땐 좀 더듬어요. 그래요. 소희 씨는요? 아, 전 PD.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성재 오빠를 의심했지만 네. 제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하셨는데 결국 마피아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진호 오빠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제 의견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러면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 결정을 하기 진행에 신경을 쓰느라고 네. 사실 초기 표정을 제대로 못 봤어요. 아. 근데 이제 어쨌든 동조하는 타이밍만 보면 데이터상 홍진호 씨 같은 분들이 대개는 마피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밑도 끝도 없이 약간 마구잡이로 몰아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빨리 따라붙는 동조하는 사람 오, 맞다, 대개는 그런 사람이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마피아에 가깝다. 연습 게임이라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목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손가락으로. 네. 아, 2-1, 2-1로. 2-1로 그럼 끝난 거예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결과는 2부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2-1로 홍진호 씨가 일단 마피아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죠. 그리고 이따가는 최후의 변론도 들어봐야 돼. 그치. 그니까 나도 지금 최후 변론하고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소희 씨를 의심하지 않는 게. 근데 가끔 있어요. 저 의심하는 분들이. 사람들 볼 때는. 지금 일단 이분들이 남자라 소희 씨가 죽기 원하지 않는 이 일차원적인. 근데 왜 분석보다는. 갑자기 나라고 하지? 다 반반반인 것 같아요, 의견이. 자, 그럼 사회자니까 홍준호 씨 최후의 빌런. 하고. 변화가 있는지 두 사람이 상의를 해주시면 돼요. 아, 결정한 게 아니고? 아, 지금 최후의 빌런 해요? 최후의 빌런 하고. 자. 픽소이 씨 변화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변화 없다고 하면 그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이렇게 자기 거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일요일이지? 네. 절단 잘게요. 산대 잘게요. 눈을 내리고. 혼란해. 자, 그럴게요. 자, 배성재 텐 일요일 방송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홍진호 씨, 김소희 씨를 모시고 저희가 콩까지마 피아를 하고 있습니다. 콩까지마? 저희가 연습 게임으로 3인 마피아를 살짝 해봤는데 네. 상품 걸지 않고 그렇죠. 아주 경론이 오갔어요. 네, 가지고 일단 사건의 발단은 퀵소희 씨가 밑도 끝도 없이 저를 지목하는 바람에 툭 던진 말에 툭 던진 말 하나로 나비 효과로 전야 홍진호냐로 계속 감론을 막 오갔는데 네. 사실 이럴 때 가장 무서운 결과는 네. 소희 씨가 걸린 수도 있어요. 그죠. 저희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박문성 위원과 이종범 작가라고 웹툰 작가와 함께 했는데 네. 계속 서로 의심하는 두 명을 빼고 나머지 한 명이었던 아주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죠. 네. 네. 채팅창에 저기 이거 라디오 맞죠? 그럼 MT였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최후의 변론 한마디씩만 해볼까요? 난 아니다. 최후의 변론? 네, 홍지호 씨. 일단 저 같은 제가 지금 찍힌 것만 해야 돼? 일단 2-1로 지목이 돼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니긴 한데 네. 소희 씨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뭐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걸렸잖아요. 네. 그때 저희 찍었는데 제가 범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배디한테 갔다가 저한테 온 이유가 네. 그때도 진호 오빠가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막 그게 진짜 같았는데 범인이었다. 이것 때문에 나 온 거잖아. 그것도 그런 거죠. 그것도 그런 그죠? 건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그 전 상황. 바로 이 상황에 나오기 이기까지 소희 씨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찍었던 성재 그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그때 나였고 오늘은 이 순간이 이거 배디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맞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체? 정말 소름 돋는 밑끝 없는 효과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소희 씨만 이해. 아, 지금 이거에 설득 타가는 거예요? 소희 씨는? 제가 보기엔 기회가 있긴 있죠? 아, 지금 제가 보니까 소희 씨는 저랑 홍진호 씨 얘기를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얘기를 하면,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금 헷갈릴 뻔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제비뽑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근데 그 의견이 아닌 것 같아요. 제비뽑기니까. 아, 제비니까? 네. 뭐 본인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쵸. 아, 그거 근데. 네, 일단 뭐, 사실. 채팅창에 팔랑퀵이라고. 소위 계속 설득당하고 있다고. 아, 그러면은. 네. 풍향계급 방향 전환. 저 그러면 팔랑되지 않고. 네. 처음 찝했던. 찝했던. 성디를. 성디. 성디 누구죠? 성디요? 대디를. 소희 씨 지금 여기 같이 있는 거 맞죠? 처음
찍었던 베디에게 네. 다시 화살을 쏘겠습니다. 야, 아 정말요? 관심. 네. 아 좋아요. 진짜? 아 좋아요. 아 게임의 그 재미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목된 거예요, 갑자기? 네. 아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성재 씨 정체를 밝혀주세요. 아 이게 벌칙이 맞아요. 있었어야 돼. 그래야 마피아 신중해져. 마피아 맞아. 아닌가? 저는 마피아입니다. 맞잖아요. 맞잖아. 아니 이게 과정이 재밌는 건데 과정이 너무 밑도 끝도 없어요. 아, 아니, 충분히 재밌어요. 아니 왜 최후의 변론을 갑자기 하자 그래가지고 다 끝났는데 아. 여러분 잘 봤죠. 그리고 여러분 소유씨 네. 정말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이번에 상품이나 그런 건 없지만은 네. 많은 걸 얻었어요. 연습 게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네. 아 약간 배디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맞다 맞다. 정말 중요한 거는 아 진호 오빠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할 때는 진짜구나. 이거 막 많았잖아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DJ로서 말씀드리는데 네. 아 이 게임은 어쨌든 제이뽑기를 통해서 누가 또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 그때는 같은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두 분은 한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무논리가 통하는 마피아는 할 수가 없어요. 무논리예요. 네. 타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호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름 무논리 호구들이 제일 무서운 건데 제가 오늘 거기에 당했습니다. 어, 근데 이거 마피아 색깔 연두색이었는데. 바꾸자 당연히. 아~ 당연히 바꾸지 않겠습니까? 소희 씨. 제작진도 그렇게 뭐 우선하지 않아요. 네. 아, 홍진호 역시 지니어스라고. 홍진호 역시 사기꾼이라고. 아, 소희 씨 오늘 대사 맞다 맞다 맞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맞다 맞다 맞다. 야. 아, 굉장히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마피아 게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열고 돌아서자마자 오빠예요. 이건 보통 3인 마피아에서 나오지 않는 아니에요. 저 네. 표정을 봤어요. 무슨 봐. 뭘 봐요. 표정을. 봤어요. 사색이 돼가지고. 사색이 됐다. 아 저는 단 한 번도 사냥사냥 이런 마녀사냥급 마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자 어이가 없었고 네. 아, 응 너야 그냥. 자 오늘의 변수는 역시 소희씨의 팔랑귀. 아 근데 제가 사람을 좀 볼 줄 알아요. 어떻게? 촉이 있어요. 무슨 촉이시요? 약간 그런 게 뭐 내려졌나? 신기가. 어 정말요? 보면 알아요. 그 제가 아, 그러면, 홍진호 오빠도 그때 맞췄잖아요. 아 그럼 그냥 말피아 게임이 아니라 홍진호 씨는 어떤 오빠입니까? 아 약간 바람기가 많아요. 아 말도 안 돼. 사람 잘 보네. 진짜 잘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지금까지 뭐 진짜 한 5년 넘게 방송하면서 네.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해왔던 말이 뭔지 알아요? 어 거짓말할 때 말 안 더듬다 그랬죠. 청산유수야. 여러분 홍진호 청산유수예요. 해바라기 같은 사람입니다. 해바라기 같은 사람. 순남한 분 하나만. 해바라기의 특징이 해를 계속 따라다녀요. 딱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해는 딱 하나만 했잖아요. 야 채팅창에 퀵소이 신 내렸네. 라고 하신 잘 방송 잘한다고. 저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아 성재 오빠는요. 네. 약간 마이크에 가까이 좀. 성재 오빠는 아나운서보다. 네. 다른 직업에 어울릴 것 같아. 아, 어떤 거죠? 약간 좀 야. 사업가 쪽으로 갈 수 아, 사업가? 직종을. 아, 잘 되실 거예요. 아, 약간 이제 사람을 약간 좀 구슬리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 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말도 아. 잘하시고. 아. 우리 아까 깜빡 속을 뻔 했거든요. 완전 넘어갈 뻔 했잖아요. 네, 그런 거. 아, 사기꾼이라는 얘기인가요? 약간 사기꾼 쪽 사업가. 자, 약간 이제 막 다이아몬드 승급되고 막. 아, 다단계를 해라. 아, 중계도 못하는데 나가서 사업이나 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중계권에서 하나 차리라고. 야. 아, 다이아몬드다. 네, 약간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약간 뭔가 좀 이게 막연하게 좀 하는 얘기인데 뭔가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 근데 제가 촉이 있어요. 아, 촉이 있어요? 방송하지 마라. 자, 아, 퀵선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 자, 연습게임 해봤기 때문에 룰은 이제 다 아셨죠? 네네. 네, 이제 아, 본 게임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게임.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있습니다. 마피아는 큰 상금을 얻게 되고, 시민이 마피아를 때려잡으면 시민이 또 상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뽑아볼까요? 아, 떨린다. 아, 본 게임. 떨리네요. 네. 뽑나요? 자, 홍진호 씨가 먼저 뽑으시죠.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먼저? 네. 저는 그러면은, 열정을 뜻하는 빨간색. 네. 어, 먼저 뽑으세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좋아하는 게 보라색이랑. 어, 나도 좋아하는 색을 뽑아야지. 아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아 무슨 느낌이야 진짜. 자 볼게요. 아까 연두색이 마피아였는데 나 마피아 아닌가 보다.
왜냐면은 연두색에 또 마피아를 썼을 리가 없잖아. 저희 수희 씨, 저희 라디오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팔랑귀가 될 수 있어요. 묵은 본 얘기는 좀 삼가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군요. 제 느낌에는 제작진이 단순해서 같은 색에다 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아닙니다. 같은 색에다 써놓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느낌 왔습니다. 아, 나 못 봤어. 표정. 느낌 왔어요. 뭐죠? 한번 믿어볼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뭔가 이상하다. 갑자기요? 이번에는 수희 씨? 수희 씨. 갑자기 왜요? 아, 마피아. 오빠 마피아죠. 오빠 마피아죠. 내가 시민인 거 알면서. 시민이래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지금? 소희 씨는 거듭네. 말도 안 되는 긴장. 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한 놈만 팬다고. 눈을 봤는데 아까 처음 연습 게임할 때 봤을 때 그 시민을 봤을 때 그 너그러운 빛이 아니고 방금은 딱 마피아 눈빛이 왔어. 이게 TV였으면 저는 재방송 보러 갈 거예요. 뭐라고요? 재방송을 보러 간다고요? TV였으면 재방송 보려고 했어요. 재방송을. 네. 진짜 눈이 약간 도끼가 흐르면서 전 느꼈어요. 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요? 홍진호 오빠의 이 게임하는 룰이. 룰이 뭐죠? 플레이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왠 줄 알아요? 제가 시민인 거 뻔히 알면서.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며느리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내가? 안 봤는데. 너무 옛날 드림 신고가 이상 수상한데? 옛날 사람이에요 저. 방금 제 종이에 시민인 거 봤잖아요. 뭔 소리야? 거기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하는 게 지금 안 해요 이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는 몇 드림 없는 거고. 저 지금 마피아 역사상 가장 근본 없는 두 분과 방송하니까. 백퍼 오빠예요. 전 진짜 잘 그래 보이려가잖아요. 보이려가잖아. 진짜 어이가 없어. 전 진짜 신중하게 마피아를 고르고 이 게임을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근본 없는 분이라 하니까 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소희 씨 방금 제지가 훔쳐갔죠? 내놔요 하는 소리라고. 네. 자 아무튼 이거 방송 가능하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그러면은 네. 이거를 많이 해본 베디스가 한번 베디스 자, 좀 사정없이 더듬고 있는데 베디씨는 처음부터 성비 베디씨 뭡니까 이거 그 냉정한 이제 분석에 네. 의거해서 저는 어쨌든 저는 느낌상 소희씨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게 네, 연두색에다 제작진이 또 쓴 것 같아요. 또 제가 제작진을 아는데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럼 그만큼 인지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배송제 텐 제작진분들이? 그렇죠. 오늘 원고만 봐요. 2부 거 1부에 땡겨 쓴 거 보세요. 저는 지금 모든 초점이 지금 삐리리로 다 되는 게 뭐가 된다고요? 모든 초점이 삐리리로? 초점이 지금 딱 다 되는 게 삐리리로 된다고요? 네. 초점. 텔레파시가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진짜 컴플레인 많네요 오늘따라. 방금 홍진호 안테나 세운 거 뭔가 미션 같다고.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야 이건 너무 이거를 기뻐서 이거를 굳이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 네 번 할 게 귀해 왜? 아니라니까. 아니 지금 라디오에서 누가 이런 거 합니까? 남자가. 네. 전해요. 왜 그러세요? 저는 너무 필사적이에요. 아니 왜 그러세요? 미션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아니구나. 신중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좀 고려를 해보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약간 퀵소이 쪽으로 기운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이게 아니야 진짜 야, 이건 너무 센다 진짜 아닙니다 야. 제가 마피아면은 진짜 이거 종이 씹어 먹을게요 진짜 아닙니다 오빠 고생하셨습니다 뭘 고생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요 지금 홍진호 시그널 보냈다고 소희 씨가 저는 딱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딱 꽂혀가지고 나만의 그런 세리머니 한 거였어요 마피아라고 지목 당했을 때 진짜 마피아인 사람들은 딱 이런 반응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반응이 완전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싱크로 100%로 그래가지고 난 너무 기뻐가지고 세레머니 한 거예요, 딱. 아니, 뭐 프로게이머 아니세요? 공정한 플레이, 더티 플레이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 공정... 왜 이렇게 마피아 게임을 더티 플레이를 하십니까? 제 거 봤잖아요, 아까! 안 봤다고! 스윙 이거 봤잖아요! 안 봤어요, 진짜! 왜 그러세요? 속상해. 자, 어쨌든... 억울해! 답답해! 네네네. 채팅창에 배성재 용의선상 벗어나서 꿀 빤다고 잠깐만 하신 분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시민인 거 보고도 마피아로 보는 건 무슨 이유에서냐고 아닌데 좋아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 아닌데 자 너무 근본 없는 추리라서 잠깐만요 콩진호 사살하자 시끄럽다라고 아니 채팅창도 근본이 없어요 자 잠깐만 한 10초만 잠깐만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위 맵해 켰다고 하신 분 있고 어쨌든 제가 꿀 빨고 있는 구도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초반에 저는 어쨌든 의심을 약간 했다가 이게 이건 100%예요. 이거는
좀 제작진이 너무 단순한 걸 시켰다. 아니 이거 해명을 해보세요 이거. 이거? 이게 왜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로? 예. 이거는 봐봐요.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이랬어요. 네. 근데 너 이거 왜 이랬어? 왜 이랬어? 하면은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네. 아, 성인의 대화를 하다가 네. 이게 왜 나오나요? 기뻐서 삐리리라 그랬죠 아까 네. 이게 뭐 안테나를 세웠더니 말까스 삐리리루라고 제가 아직 삐리리루 아니 턱 깨는 거랑 도끼 뿌리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스타나 제가 나이는 어쨌든 성인이지만은 아직까지 마음속은 동심을 갖고 있는 너무 기쁜 나머지 세레머니 한 거예요 아 기뻐 이렇게 해봤잖아 아 내가 촉을 세웠더니 어 삐리를 이게 초점 딱 너 치겠다고 지금 나한테 아 내가 촉 제가 촉이 좋은데 이걸 얘기한 겁니까? 네 아, 진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지금 미션이 피콜로 형네맥이었나? 아,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 피콜로는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마. 아, 바람둥이의 그 초상이라고? 차라리, 아, 차라리 콩댄스를 추지. 그렇네. 너무 지금 신나가지고 이걸 네. 한 게, 저도, 제가 시민인데, 네. 저도 이거 한 거 지금 후회하는 게, 아무도 지금 뭔가 미션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내가 마피아 같아, 내가 마피아. 어떻게 해? 근데 앞에 네. 나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거 좀 너무 과잉된 것 같으니까, 일단 DJ로서 잠깐 좀 침착함을 갖기 위해서, 아... CIV의 왜 불러?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한 곡 듣고, 마음을 좀 추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참고로 미션을 못했다면, 노래 듣고 와서 바로 하셔야 된다고. 아... 네. 자, 어쨌든 미션은 아직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아까 이 삐리리가 미션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한번 수행해보시죠. 아니, 성재 오빠는 어떡하지? 그쵸? 뭐라고? 성재 오빠는 어떡하지? 아, 나는 그냥 시민이야. 자, 어쨌든 시민이야. 미션은 아직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 아까 이 삐리리. 이것도 써보셔도 돼요. 아, 이거 해봐야겠다. 해야 돼. 저거 해봐야겠다. 저건 그냥 저거야말로 밑도 끝도 아, 없어. 그냥 아무나 불러. 자, 이 좀 어느 정도 하다가 네. 홍신현 씨가 됐든 아니면 새롭게 누구라도 몰리면 네. 그분을 한번 거짓말 탐지 한번 해보는. 아니 최후의 변론을 하는 사람만 해보는 게 그러니까, 나을 것 같은데. 한 명을 몰려가면. 아, 이 복귀 이거. 첫 데뷔 무대를 봤었는데 생방송에서 아 진짜요? 노란색 옷 입었어요. 맞아요. 노란색 무슨 체경이 예쁜 소식. 불량 걱정 안 해도 아닌데? 날씨죠 맞아요. 빨리 끝내야 돼. 채팅창 이거 좀 읽어줬어야 했는데 아, 근데 한 게임 더 할 수 있는 거야? 불량 꽉 찼어. 어? 불량 꽉 찼어. 18분밖에 안 됐는데? 아 광고 나가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발표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봐서 이게 노래로 할지 아니면 이제 광고 이후에 할지 그건 봐서 할게요. 왜냐면 또 왜 뭐 했냐면 사실 광고 뒤가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응? 바로 그럼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어, 미션 수행 안 한 사람 있으면 미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션 하나 잘 봐야 된다 내가 봤을 땐 아직 미션 안 나왔어 자, 이야기를 놀랍고 찍으면 어? 잠깐만 그럴 수도 있겠다 미션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뭐 생각이 나네요, 노래가. 제가 봤을 뿐이죠. 아, 노래부터 듣고 싶다 그러는데. 아, 너무 집중해서.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 CIV의 외불러를 듣고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아, 소희 씨한테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들은 네. 소감이 어떠냐. 아, 너무 좋았어. 그리고 제 무대 봐주셨다고 해가지고. 아, 저는 그때 밥을 같이 먹은 사이였기 때문에. 네. 그 데뷔 무대에 딱 챙겨봤죠, 라이브로. 아, 감동입니다. 네. 네. 아. 근데 뭐 아까 저 가차없이 죽이시더라고요. 네, 밑도 끝도 없이. 근데 그걸 갑자기 가끔 종이를 만지세요? 종이요? 네. 미션이죠. 저 DJ거든요. 아니, 저 DJ이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미션이 쉽게 나와도 네. 저런 건 안 나와요. 아~ 네. 네.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노래 나가기 전에 제작진이 귀띔을 해줬는데 네. 혹시 시그널을 안 보내거나 미션을 네.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네. 수행해라라는 말인데 그게 혹시 그죠. 어떤 근거일 수도 있어요. 저 느꼈습니다. 아직 안 했을 수도 있다. 마피아는 미션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 궁금한 하나 있는 게 룰이 아까 아직 다섯 명 안 되는데 혹시 마피아가 미친놈이 결국 최종적으로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결과 상관없이 무조건 마피아 패배인가요? 그러네요. 상품권은 받지 못한다. 예. 네. 허당 마피아. 아, 네. 허당 마피아?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어? 아, 이건 뭐죠? 이거요? 네. 왜요? 자, 지금부터 다 찾았대!
다쳐져서 가만히 있어. 나 잠깐만. 이 상태로 얘기해. 아, 이 상태로 골라내야 된다? 이 상태로 이제 얘기하죠. 100% 미션 하겠네. 마피아는 무조건 이제 3분간만 달려있는. 어? 들썩였어요? 아, 무슨 소리지? 킥소리만 들썩였어, 지금. 가만히 있어요. 어, 킥소리 눈 깜빡했다고? 아니요. 부대차려 됐냐고. 이렇게 유치지게. 아, 이딴 방식으로 지금 골라서 있다고 지금 홍진호 씨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몰리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머리가 왜 이렇게 곤두섰죠? 아이고, 오늘 삐리리. 아, 저기 촉이 와서. 촉이 와가지고. 메뚜기 컨셉입니다, 오늘.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피아에게 여쭤봅니다만, 그, 미션 수행 안 하고 지금 최종 지목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 입술 깨물었죠, 지금? 어? 지금 너무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네. 진짜로 저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1부터 100까지 계속 무조건 난 소희씨 같아. 왜요? 아니, 이유를 얘기해줘. 응? 이유를 얘기해줘, 이유를. 밑도 끝도 없이. 지금은 실전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있어요. 이유는, 네. 전 정말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모두에게 공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는 게, 눈빛을 봤어요. 눈빛? 눈빛 봤는데 그 연습게임 할 때의 그 눈빛이랑은 정말 달랐고 약간 마피아를 봤을 때 그 눈빛 제가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거랑 되게 흡사한 그 예능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네. 거기서 똑같이 이렇게 쪽지나 판넬 같은 거 준 다음에 뭐 마피아 범인 이렇게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인을 보는 사람의 눈빛을 제가 조금은 알아요. 그거를 저는 오랜만에 봤어요. 여기서. 범인을 보는 사람의 눈빛입니까? 아니면 범인의 눈빛입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범인을 보는 사람이 형사고 아. 범인의 눈빛, 범인의 눈빛 범인이라는 글씨를 본 눈빛 아 내가 범인이 됐을 때 아, 흔들리는 맞아요. 동공 아 맞아요 퀵소의 동공은 흔들렸다 그렇군요 아 소희가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대꾸도 안 하고 아 선생님 근데 저만의 확신이 때문에 뭐 공감받을 생각 없습니다 아 홍지훈 씨만의 확신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시그널 보낼 시간을 줬는데 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정작 차렷을 요구했던 홍지호 씨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었고.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저 웃음 들고. 저는 계속 그대로 있었죠. 네, 아! 그대로 있었어요. 왜요? 배디 왜 이거 헤드폰을 한쪽은 이어폰 빼고 있어. 아, 저희 뭐야? 저 옛날부터 왜 이러고 있어요? 옛날부터 이랬어요. 저는 2년 원래 이랬나요? 2년째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랬나요? 아, 원래 저래라고 올라오잖아요. 아, 원래 그래요? 저 원래 중계 때마다도 한쪽은 이렇게 열어놓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퀵소희 씨 몇 번 나오셨는데, 이걸 모르셨다니. 근데 오늘따라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냥 다 의심스러워요. 네. 자. 아, 미션을 아무도 안 하지. 자, 그러면 이제 미션이 혹시 이미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 진짜 미션 나온 게 없는데, 근데? 이대로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거죠. 지금까지 미션이 안 나온다면 제일 튄 건 그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오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니 저는 그게 저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리한 그 정황이라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는 아니기 때문에 도깨비뿔은 너무 이상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홍지훈 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지금 자신하는데 네. 소희 씨입니다. 자신의 근거는요? 눈. 눈빛. 범인의 눈빛이다. 저것은. 예. 그리고 네. 제가 그렇게 몰아붙였을 때 아까 저랑 배드랑 같이 몰아붙였을 때 나오는 그 반응들 순수하게 정말 걸렸을 때 아니라고 반항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액션들이었거든요. 자, 자신입니다. 네. 소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이거 저 진짜 자리 펴야 돼요. 일단 네. 저 촉이 와가지고 원래 사실 촉은 애초에 오빠였어요. 네. 근데 애초에 오빠였는데 자꾸 저를 공격하니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거 봤으니까 봤는데 자꾸 뭐라 하니까 알겠어. 아, 컨닝을 했다. 아, 무슨 초등학교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 하니까 그냥 이건 말할 게 없어요. 이건 저 진짜 자리 필 거예요. 만약에 오빠 진짜 맞잖아요. 저 그럼 진짜 자리 필 거예요. 아, 자리를 핀다? 네, 돗자리를. 아, 지금 근데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거죠? 그냥 네, 저는 근거 갖고 얘기해요. 퀵촉이 아니고? 네, 퀵촉도 있고 근거도 있고. 네. 퀵리적 의심이라고 질문했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캐스팅 보트를 하게 되네요. 보통 이렇게 꿀빠하는 사람이 나와버리면 지금 최종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니 근데 저희 거짓말 탐지기 한번 써보면 안 돼요? 한번 써보죠. 네. 한번 들어보고 일단 네. 배디. 아 저는 사실 소희 씨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네. 아 왜냐면 그 눈빛은 제일 많이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네네. 너무나 불안정해. 고전에 연습 게임 할 때는 너무나 평온하고 소희 씨 특유의 솔직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아, 맞아. 네. 근데 지금 많이 흔들렸어요. 저 그건 사실. 바꿀게요. 성재 오빠예요. 아 이거는 이건 너무 마피아다. 이건 너무 마피아다.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마피아다. 아, 마피아죠, 진짜로. 대박. 저 근데 네. 정말로 순간 효이치가 네. 마음을 바꿔주니까 고맙긴 한데 정말 동료로서 믿음이 진짜 안 가네요. 진짜 이렇게 네. 바뀌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와, 정말 너무 낙엽같이 그냥 바람에. 야. 오빠 지금 미션 안에서 되게 초조하겠어요. 상품금 못 받아가지고. 아, 그렇지 어떡해.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퀵보살 오늘 시험대에 서 있다. 아~ 그럼 거짓말 테스트는 누구한테 해볼까요? 이거는 아, 지목된 사람을 떠나서 네. 누구에게나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희 씨가 한번. 소희 씨 한번. 네. 어. 네. 저도 일단 2대1로 지목을 받았기 때문에 아~ 소희 씨. 일단 제가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경험상 이거는 어린 분들이 할수록 더 정답률이 잘 나옵니다. 잠깐. 혹시 차렷이 미션이 아니었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 차렷한 아, 게. 그런 것 같아요. 어? 진짜. 잠깐만. 왜 모두의 같은 동작을 요구했죠? 움직이지 말라고요. 그럼 경찰이 범인한테 뭐 열중쳐 이러지 않잖아요. 자, 네. 자, 일단 소희 씨.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니라고 나오면은 마음 바꾸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건 아니고요. 자, 잠깐만. 이거 쉬어갈게요. 이거 세팅은 소희 씨로 세팅을 해야 돼. 아, 네. 자, 바이올린 이거 오프로. 자. 이거는 이미 지금 약간 그 게임 전체적으로 꽉 할게요. 네. 그거 하는 상황이잖아. 이거 잠깐 세팅. 자, 여기 테스트 이거 뭐냐면 바이올린 체크를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 질문 들어가요. 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신은 마피아입니까? 이거 이러든지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 진짜인 질문을 몇 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시간 없기 때문에 당신 마피아니까 아, 이제 시작해 이제 다시 끼시면 돼요. 네. 다시 끼고 끼시고 질문을 한 다음에 저 이쪽 거를 누르면 돼요. 홍경 씨가 자 마이크 올릴게요. 네. 자 최후의 결정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퀵소이 씨가 거짓말 탑 다시. 잠깐 선수 이거 잘 감싸세요. 아 예. 완전 다시 할게요. 자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퀵소이 씨가 아, 오른손에 거짓말 탐지기를 끼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콩까지 마피아 게임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최후의 변론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변론할 것도 없이 저 너무 여유롭지 않나요? 보통 마피아거나 나 이거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막 불안하게 보일 텐데 저 지금 너무 여유로워요. 아, 그렇다. 네네. 절대 아무 반응도 없을 것이다? 네, 전 진짜 시민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채팅창에 못된 사람들 진짜 못됐다. 채팅창에 남친 있냐고 물어보라고 일단. 자 잠깐 남친부터 물어봅시다. 아 지금 열받으셨네요. 자 최후 변론 들었고요. 당신은 마피아입니까 질문을 홍진호 씨가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정확들을 위해서 네. 다 붙이겠습니다. 네. 네. 네 손 마드래 지금. 네. 전기를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해봤는데 못 참습니다. 아파요 이거? 자 아파요. 할게요. 자. 당신은 마피아입니까?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다시 소리가 이렇게 나면 안 돼요. 어? 이거 아니었어? 나 꽝! 아 꽝! 꽝! 아 이슬이 났어 저리네. 꽝! 다시 한번 바이올린 좀 쉴게요. 아니 그냥 해도 돼요. 그냥 돼요 그냥 돼요. 오케이. 꽝 누르세요. 꽝! 그러니까 꽝! 아 이렇게 쥐고 써야 돼요. 그렇게. 다시 자 할게요. 자 당신은 마피아입니까?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이거 바이오 체크하는 거고 아~ 다시 한 번만 더하세요. 긴장스럽다. 내가 아니라는 증거지. 이제 눌러 이제 눌러주세요. 진짜죠. 이제 눌러 채죠. 자 마지막 질문 꽉 네 꽉 잡는다. 자 당신은 마피아입니까? 저는 마피아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 진짜 기계 왜 이래? 테스트 좀 하고 오란 말이야. 테스트 했는데 이렇더라고.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왜 안 돼? 아니 이게 들은 사람인지 안 들은 사람인지 들은 사람인지 안 들은 아니 이게 아니야 이거는 지금 아니야. 이거는 아직 발견이 돼. 나랑 우위는 되는데 네. 절정 작가는 계속 저렇게 우위가 나더라고. 아 사람마다 달라요? 네. 이유가 뭐겠어? 되면 웃기겠다. 나는 바보다. 어떻게? 아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요. 마피아입니까? 며칠 있습니까? 당신 마피아입니까? 며칠 있습니까? 아닌다. 마피아도 아니고 여친도 없고요. 전기 물리.
아유, 아유. 전기를 참을 수도 있어. 전기 못 참아요. 경찰이 범인한테 그냥 홍준호 씨. 내 목소리야? 제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오빠 지금 미션 안에서 되게 초조한 너무 많다. 아니 이런 식으로 그냥 맥빵을 지금 빼고 나가. 갑자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퀵보살 오늘 시험대에 서 있다. 그럼 거짓말 퀘스트는 누가? 퀵보살 오늘 시험대에 서 있다. 어떻게 그럼? 여기서 최종 지목을 이제 해야죠. 한 명씩 순서대로 얘기해주면 그분이 자동적으로 투표 받은 분이 자동적으로 지목되고 아까처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대에 서 있다. 네. 퀵보살 오늘 시험대에 서 있다. 이거 안 한 거지 그럼? 서 있다 하고 자 이제 최종 지목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빼먹었는데 네. 제작진에게 오늘 마피아는 미션을 수행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 해주셔야 돼요. 저희 좀 잠깐 보고. 오케이 오케이. 물어보라고요. 신호만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면. 그러면 자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라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좋다. 아 오케이. 자 최종 지목자는. 아 이거 퀵보살... 소리 없이 그냥 했다. 했다는 거 확인.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행한 거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피아면은 그분이 살아남으면 10만원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나중에 공개하고 뭐 이런 건.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단. 마피아 공개가 아니라. 그렇지. 미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은 알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피아 공개하지 말.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마피아 공개는 이제 지목이지. 각자 한 명 아까 했던 것처럼 지목. 연습 게임이랑 똑같아. 홍준호 씨부터 한 명씩. 그러니까 지목까지 하고 마피아 공개 안 하는 거야. 공개는 끝. 광고 이후에. 광고 이후에? 아니. 영상 촬영이에요. 그거가 광고 이후에. 오케이. 광고 이후에. 일단 지목까지 하고 시험대에서 그 마피아를 죽인 다음에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자, 최종 지목, 최종 지목 이전에 마피아 수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종 지목 이전에 미션을 수행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시그널이 과연 나왔는지 마피아 중에 진 오빠네 나왔네 아유 나왔네. 예. 왜냐면 아무도 안 했어요 자 수행. 어쨌든 이거는 뭐 시그널 보낸 걸로 마피아 3명 중에 한 명이 아 너무 헷갈린다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최후의 변론을 지목으로 바로 지목인가요? 네. 아 마지막에 와서 잠깐 헷갈리는데 저 마지막에 딱 성재 오빠로 또 바뀔 것 같아요. 성재 오빠 같아요. 그냥 초기. 원래 지목이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지목. 자 많은 분들은 누굴 예상하셨나요? 홍진호 씨는요? 저요? 네. 저 먼저 해야 되나요? 이번엔 소희 씨 네, 한번 해보시죠. 한번 지목을 지금 하시나? 최종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투표. 마지막으로 제 촉 이게 내림을 한번 좀 채팅창은 퀵과 콩만 잘 뜨고 압도적으로 지금 퀵이 많아요. 네, 이 정도면 퀵이다. 네. 저는 진짜 아니기 때문에 아 잠시만요. 네, 딱 나왔습니다. 저 딱 나왔습니까? 아 저 네. 또 접니까? 그 저의 지금까지의 그것들은 다 진호 오빠였지만 네네. 그냥 마지막에 촉은 오빠예요. 마지막에 촉. 네. 근거는 없고. 근거 없습니다. 아 그럼 시그널은 제가 뭘 보냈을까요? 있었어요. 백방 저희가 막 거짓말 거짓말 탐지기 하고 막 정신 없을 때 오빠는 네. 옆에서 했던 거죠 미션에. 제가 뭘 했죠 거짓말 탐지기 할 때? 아 너무 억울하고요. 네. 아 진호 오빠 같은데. 억울하면서도 약간 그 전체적으로 진행이 조금 오늘 첫 시간이라 아 좀 중구난방이라 제가 거기에 신경이 너무 많이 쓰였고. 저 한 번만 바꿔도 돼요? 참고로 거짓말 탐지기 아까 한 부분은 편집돼서 아, 방송에 안 나가거든요. 아. 네. 그럼 저 한 번만 진짜 마지막 진호 오빠. 진짜 제발. 바꾼 거예요? 네. 저기 정신 차리고 그냥 제가 한마디만 해드릴까요? 네. 초지일관은 초지일관. 초지일관. 오늘 가장 중요한 말 초지일관. 자. 네. 그럼 홍진호 씨는요? 아 저 지는 거예요 지금? 네. 맞네. 아 잠깐만. 아니. 맞네. 반응을 찍었는데 맞네. 저는 지금 약간 지금 좀. 홍진호 씨는 지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나 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원래 저 마지막까지 소유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약간 배디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제가 찍어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요? 제가 한 표 나왔기 때문에 배디가 찍힐
주명 못 찍잖아요. 아. 작곡할 리가 없으니까. 어, 역시 지니어스의 향기가 난다고 하신 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는 일단 소위로 가겠습니다. 아. 아, 송지 오빠 맞아요? 초지리가 하나 중요한 힘주셨구만. 자, 어쨌든 그 룰이 이제야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아, 저의 최후의 변론은 서로를 그럼 찍으신 거네요? 제가 고르면 땡이네요? 네. 네. 아, 맞나 봐. 보현아, 보현아 아니라면은 네. 오빠네. 아니라면 무조건 소희 씨 찍어야 돼요. 네? 무조건. 아, 제가 아니라면? 네. 소희 씨를 찍어야 되네. 그죠, 그죠. 왜요, 왜요? 그래야 삼복권 먹으니까. 아, 아니 진호 씨를 찍어도 아, 무슨 말이지?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알겠습니다. 아, 콩 코 왜 만졌냐고 방금. 코요? 그럼 너도 만져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 저의 결론은 소희 씨로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광고 이후에 마피아의 정체를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마피아는 누군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죠. 아, 진짜 아, 누가 마피아지? 너무 궁금한데? 마피아는 이거는 그러면 본방에서만 공개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 우리도 몰라요? 아, 우리는 알죠. 네, 우리가 근데 그걸 끄고 저희 라디오로만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재 오빠가 또 지금 꺼요? 어. 끄라고? 인사해 주세요. 완전 장난했다. 와 지금 너무 진심으로 욕하고 있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저희도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레알 빡치면 이러고 그러니까 진짜 열받은 것 같아. 아 불매 운동하겠다고. 먹고 살아야 돼. 하늘 재롭히다 지금. 우리 잠깐만 불매 운동한다는. 아, 인사 좀, 아, 소희 씨, 인사 좀. 아, 네. 네, 아, 이거 이제 이 게임은 상관없이. 아, 여기서 그냥 끄는 거야? 아니, 이 마피아 게임은 이제 끝난 거고, 마피아 게임은 이제 사실상 끝난 거니까 이제 소희 씨 인사 좀. 아, 아 네. 인사.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방송 중이 말고 이거. 클로징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학생 분들한테 그냥 편안하게. 거, 이따가 또 이거는 그냥. 끄기 전에. 끄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아, 끄기 전에. 여기 분들한테. 녹음은 안 했죠. 지금 라디오 녹음은 안 해요. 아. 아, 어떻게 이렇게 가도 돼요? 아, 나 게임 얘기 말고 그냥 편안하게. 피디님 방귀 조심하시래요. 시청자 여러분들, 베텐에 정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끝이 너무 찝찝하긴 한데. 아, 여러분, 안녕. 그리고 저 진짜 마피 아니에요. 안녕. 아, 내가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생각하지. 이분들이 한 시간 또 욕할 텐데. 별밤 들으러 간다고 지금. 어? 별밤 들으러 간다고. 저도. 아, 자, 끝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좀 중구난방 하긴 했는데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전 개인적으로 맞췄다고 봅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겠지만은 어쨌든간에 결과 한번 그때 한번 보시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아 방송으로 나가고. 이제 사실 이 딱 발표 순간에 각자 표정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죠 속이었다든지 뭐 뒤통수 당했다든지 이때 하기 때문에 인스타 라이브로 일요일 밤에 저희 베텐 인스타에 공개가 됩니다. 아, 영상은 촬영을 할 거예요 어쨌든. 아 여러분 그 저번에 이종범 작가 때도 추후 공개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방식이라고. 절대 안 본다고 하시면. 아 진짜 웃긴다. 진짜 화나신 거 같아. 꺾어도 돼요? 뮤트만 해줄 수 없나? 근데 얼굴 표정 보면 다 알긴 하... 소리만 안 나는 게 한번 해봐 그럼 해봐요? 뮤트 소리만 안 나도 또 의미가 없지 아 그쵸 의미가 없지 꺼요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그 보고서 올렸기 때문에 나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중요한 기간이랍니다 예,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 7일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의대업 기간이야. 아 궁금하다. 마지막에 뭔가 약간의 위화감이 왔어서 왔었는데. 저 진짜 아니에요. 네, 근데. 저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처음에 얘기했?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뭘? 예, 그 발표 때는 끈다고 이거. 아 그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미리 안 결과는 본방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아니 방송용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 당연히. 아. 사전에. 끌게요. 아, 인사하기 전에. 다음에 보겠습니다.